장제는 양주 구강군 평화현 출신으로 주군에서 관직을 지냈다고 합니다. 건한 13년 적벽개전에서 승리한 송건은 군대를 합비로 진격시켜 합비송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의 본군은 청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돌림병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오직 장군 장희만이 기병 천기를 인솔해 지원군으로 왔고 그는 지나는 길에 연암의 병사들도 합류시켜 합비성의 포위를 풀려했으나 돌림병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제는 양주자사에게 몰래 말하여 장희가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이끌고 오루현에 도착했다는 가짜 서신을 만들도록 한 뒤 주무를 보내 장희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세 개의 조를 편성해 거짓 서신을 나눠준 뒤 합비성의 수비를 맡은 잠수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했는데 1개조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으나 2개조는 송건의 군대에게 사로잡힙니다. 이로 인해 송건은 거짓 서신을 보고 장제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 적에게 4만 명이나 되는 원군이 왔다고 착각했고 이에 급히 포위를 풀고 자신의 진영을 불태운 뒤 달아났기에 합비성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제가 예주 초군으로 파견되어 조조를 만났는데 조조는 장제에게 예전에 내가 관도에서 원본초와 마주했을 때 연과 백마의 백성들을 이주시켰기에 백성들은 달아나지 않았고 적 또한 노략질을 하지 못했소. 그래서 지금 해남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제는 조조에게 그때 당시 우리의 군사들은 약하고 적은 강했기에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백성들을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공께서 직접 원소를 격파하시고 북쪽으로 가서 유성을 공략하셨으며 남쪽으로는 장강 한수로 향하시고 형주를 차지하시어 천하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향을 생각해 진실로 이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장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 했고 이에 장강과 회수 사이에 있는 10여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오로 달아나 송건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됩니다. 이후 장제가 업에 도착하자 조조는 장제를 영접하여 만났는데 이때 조조는 장제에게 원래라면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적을 피하게끔 하려 했는데 도리어 모두 내쫓아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는 올바른 조언을 한 공으로 단양태수에 임명됩니다. 조조는 장제를 양주자사의 별가로 임명한 뒤 계좌를 신하로 삼은 것은 오해 마땅히 어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주로 돌아왔으니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이 장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모반을 주도했다며 참언을 했기에 장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좌장군 우음과 패상 공인 등에게 지시를 내리며 장제가 이러한 일을 했다면 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이는 반드시 어리석은 백성이 혼란을 즐기려는 것이니 망령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 법을 담당하는 관리를 재촉하여 장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고는 그를 승상주부 서조석으로 임명해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을 내려 순임금은 고요를 청구하여 어질지 못한 자를 멀리하였다고 한다. 좋고 나쁨에 비판을 알맞게 하는 것이 현명한 벼슬아치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관우가 번성과 양양성을 포위하자 조조는 한나라 황제가 허도에 있어 적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염려해 도읍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제와 사마이가 이를 반대하며 우금 등은 물에 빠진 것이지 싸우며 공격하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대계가 손실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비와 송건은 겉으로는 친한 듯하나 실제로는 소원한 관계이니 송건은 관우가 뜻을 얻는 것을 반드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히 송건에게 사람을 보내 관우의 후방을 노리도록 하고 장강 남쪽을 나누어 그를 제후로 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곧바로 번성의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조는 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송건은 조조의 서신을 받아보고는 곧바로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봉한 강릉을 차지했는데 애초에 송건은 형주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제와 사마의 계책이 아니었어도 형주를 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관우는 오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고 촉과 오는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장제는 봉중랑장에 임명되었다가 조정으로 돌아와 상기상시에 임명됩니다. 당시 조비는 하후상을 매우 아꼈기에 경은 나의 복심이자 중요한 장수이니 응당 특별한 책임을 맡긴다.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은 목숨을 걸기에 충분하고 은혜롭게 사랑함은 가히 마음속에 품을 만하다. 따라서 그대는 형벌과 상을 마음대로 행해도 되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도 마음대로 행하라 라는 내용의 조서를 하후상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가 조비의 명을 받고 파견을 갔다가 하후상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후상은 조비에게 받은 조서를 자랑하며 장제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후 장제가 낙양으로 돌아와 조비를 아련하자 조비는 장제에게 경이 천하의 풍속과 교화에 대해 보고 들은 바는 어떻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장제는 조비에게 아직 다른 선종은 보고 듣지 못했으나 다만 망국의 이야기만을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화를 낸 뒤 불쾌한 얼굴빛을 드러내며 그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제는 조비에게 대체로 보아 형벌과 상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서경에서 명백히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는 실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에 옛 사람들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조비는 마침내 장제가 말한 뜻을 깨달았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하우상에게 줬던 조서를 다시 가지고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황초 3년 조비는 대규모의 군대로 여러 방면을 통해 오를 공격했는데 이때 장제는 태사마 조인과 함께 유숙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별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성계 지역을 기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인의 계책으로 조인은 성계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중주를 공격하려 했는데 아마 장제는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조은의 역할처럼 적의 본대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장제는 이 계책을 반대했는데 장제는 조인에게 적들이 서쪽 해안에 운거하며 배를 상류에 나란히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병사들이 중주로 들어간다면 이는 스스로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위태로워지고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조인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며 결국 조인의 군대는 오의 지휘관인 주안의 군대에게 박살납니다. 이후 조인이 죽자 장제가 다시 동중랑장에 임명되어 죽은 조인을 대신해 그의 병사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비는 조서를 내려 경은 문무의 자질을 겸하였고 지조와 절개가 관계하여 항상 강과 호수를 뛰어넘어 들어가 오와 회계를 삼킬 뜻이 있으니 그 까닭에 다시 장수들을 거느리는 책무를 수여한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황초 6년 조비가 광릉으로 행차하여 오를 공격하려 하자 상서로 승진한 장제는 표를 올려 날씨가 추워서 물길이 통하기 어려워 함선들이 나아갈 수 없다고 했고 삼주론을 올려 조비를 풍자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장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함선들을 진격시켰고 이로 인해 함선 수천 척이 모두 엉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당시 의논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 이상 나아가 머무르며 날씨가 풀릴 때까지 병사들에게 분전을 시키면 된다고 했으나 장제는 조비에게 동쪽으로는 가까이에 호수가 있고 북쪽으로는 회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날씨가 풀려 물이 넘치는 시기가 되면 적이 침범하기 쉬워져 편안하게 분전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조비는 장제의 말을 따라 곧바로 퇴각을 했고 돌아와 정오에 이르렀는데 물이 점차 없어졌기에 모든 배를 정지시킨 뒤 장제에게 뒷일을 일임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는 수백 리 사이에 걸쳐 있었기에 장제는 먼저 교대로 땅을 파서 4개에서 5개의 길을 만들고 배를 밀어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는 미리 만들어둔 모래 부대로 호수를 막아 물을 끄는 뒤 가장 뒤편에 있는 배까지 끌어당긴 다음 일시에 막아둔 호수의 물을 열어 배들이 회수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조비는 낙양으로 돌아온 뒤 장제에게 일이란 것은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소. 내가 이전에 사냥지 안에서 배의 반을 나누어 불태우려는 결단을 내리려 했으나 경이 후방에서 모든 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했고 태량 나와 함께 초운에 도착하였소. 이처럼 매번 그대가 진술한 바를 얻었는데 참으로 나의 뜻과 합치하였소. 이제부터 적을 토벌하는 계획도 잘 생각하여 의논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황초 7년에 조비가 눈을 감았고 이에 장제는 더 이상 조비에게 오를 토벌하는 것에 대한 계책을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사마 조휴가 군대를 거느리고 환연으로 향하자 장제는 조예에게 표를 올려 오랑캐의 땅으로 깊이 들어가면 송건의 정예병과 만나게 될 것이고 주연 등이 상류에 있으면서 조휴의 후방을 꾀할 것이니 신은 그곳의 이로움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조휴의 군대가 환연에 도착했을 때 오의 군대가 알육에서 출병하자 장제는 또 상서를 올려 지금 저기 서쪽에서 형세를 드러내니 반드시 병사를 모아 동쪽을 도모하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급히 조서를 내려 여러 군대를 보내 조휴를 구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조휴의 군대는 패했고 모든 병기와 의장과 군수 물자를 버린 채 퇴각해 돌아왔다고 하며 원은 협석을 막아 조휴의 군대를 전멸시키려 했으나 때마침 구원병이 도착했기에 패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제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중모군으로 승진합니다. 당시 중서감 유방과 중서령 손자가 조예의 최측근이 되어 국가대사를 맡아 행했기에 장제는 상서를 올려 대신을 심히 중하게 여기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측근을 심히 가까이 하면 눈을 가리게 했기에 옛날에도 이를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신들이 국가대사를 장악하여 안과 밖이 선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폐하께서는 탁월하셔서 직접 만기를 두루 보시기에 폐하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아 대신들 중에 불충한 자는 없지만 위관과 권력이 아랫사람에게 있게 되면 곧바로 무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윗사람을 깔보게 되니 권세라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말하는 바는 번번이 중서라고 부르니 그들이 비록 공손히 하고 상가며 감히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오직 이러한 소문만으로도 속세에서는 이를 의심할 것입니다. 하물며 진실로 그들은 중요한 국가대사를 쥐고 있고 날마다 폐하의 눈앞에 있으니 그러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폐하께서 피곤하신 사이에 그들이 국가대사를 제어한다면 여러 신하들은 그들이 국가대사를 형편에 따라 알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때에 따라 그들의 편에 서려 할 것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이에 조예는 조서를 내려 대체로 보아 골경지시는 인주가 의지하는 바가 있다. 장제는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고 있고 힘든 일도 부지런히 행하고 충조를 다하며 매양 군사와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번번이 조정에 의논한 글을 올려 충성하고 분발했으니 나는 이를 심히 장하게 여긴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조예는 유방과 손자를 계속 신임하며 곁에 둡니다. 그리고 이는 위나라의 큰 패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방과 손자는 조예가 병안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본래 조예가 생각해 두었던 인물들을 몰아내고 조상과 사마이가 탁고 대신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초영간에 밖으로는 조세와 부역이 부지런히 부과되었고 안으로는 궁전을 짓는데 힘썼기에 시집과 장가를 제때 못 간 사람들이 많았고 해마다 곡식이 모자라고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제가 상서를 올려 폐하께서는 장차 마땅히 선인이 남겨놓은 사업을 넓히고 높여야 하며 선대의 사업을 빛내는 것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로 안락하고 근심 없는 생활을 하며 다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12개의 줄을 가지고 있으나 백성의 수는 한나라 시대의 큰 한 개의 군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적을 아직 베지 못했기에 병사들은 병경에서 오래 지내며 농사도 하고 싸우기도 하니 시집과 장가를 제때 못 간 사람들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묘와 궁전은 모든 일의 시초이나 농사일과 봉나무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적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사람은 많으니 지금 급한 것은 오직 마땅히 백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정책을 그만두어 그들이 매우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폐해진 백성들은 백만의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마와 가뭄이 왔을 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아 백성들에게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가 필수이니 그 시기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대체로 보아 공업을 크게 일으키려는 군주는 먼저 백성들의 힘을 헤아려 그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조예는 조서를 내려 호군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러한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조예가 죽고 조방이 즉위하자 장제는 영군 장군으로 관직이 옮겨졌고 창릉 정우에 자기가 더해졌으며 정시 3년에는 태위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조상이 사마의를 몰아낸 뒤 홀로 정사를 다뤘고 정밀과 등량 등이 법률과 제도를 가벼이 여기며 고쳐댔기에 장제는 조상 일파를 좋지 않게 보았고 이로 인해 사마의의 편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 원년 호평릉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제는 태부 사마의와 함께 낙수부교에 진을 치고 조상 등의 목을 베었기에 포향후에 봉작이 더해지고 시급이 700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와 상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사마의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며 장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세어에 따르면 당초 고평릉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제는 조상에게 서신을 보내 사마의의 뜻이라며 오직 면직될 뿐이오 라고 말했는데 이후 조상은 사마의에게 항복했으나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장제는 자신의 말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을 괴로워하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마표의 전략에 따르면 태화 6년 조예가 전예를 보내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왕웅은 육로로 가도록 하여 함께 요동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제가 조예에게 대체로 보아 서로 삼키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거나 침략하고 배반한 신하가 아니면 가볍게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벌하여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이는 상대를 몰아내다가 적으로 삼는 격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호랑이나 이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 여우나 살탱이를 잡지 않는다 라고 했고 먼저 큰 재해를 없애면 작은 재해는 저절로 그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다 바깥의 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물을 바쳤고 해마다 인물을 잘 생각해 뽑아 추천하였으며 조정에 바친 곡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설령 한 번에 움직여 곧바로 이겨서 그곳에 백성을 손에 놓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되기 부족하고 그곳에 재물을 얻더라도 구유해지기엔 부족할 것인데 만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수를 맺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였으나 조예는 장제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제의 예상대로 여동을 공격하러 간 군대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요동의 공손녀는 본래 송건의 신하가 되기로 했으나 마음을 바꿔 송건의 사신들을 죽이고 위나라의 편을 들었었는데 위나라와의 사이가 다시 나빠져 장차 위나라가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시 송건에게 신하라고 칭하며 병사를 요청해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예가 장제에게 송건이 요동을 도울 것 같소? 라고 질문하자 장제는 조예에게 그는 관군의 준비가 굳건하다는 것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얕게 들어가다가는 얻는 것 없이 힘만 들일 것도 알고 있는데다가 송건은 비록 자식과 아우에게 위태로움이 있어도 오히려 움직임이 없는 자인데 하물며 다른 땅의 사람이고 아울러 치욕을 준 사람인데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러한 소리가 알려지는 것은 송건이 공손년의 심부름꾼을 속이고 우리를 헛갈리게 하여 혹시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손년에게 뒷일을 따지려고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장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